야, 뭐하냐? 계획 좀 세우고 있어. 아, 내년 계획? 너 참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한다, 크크. 아니, 향후 10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인데. 뭐? 무슨 10년 뒤에 계획을 짜고 있냐? 스케일도 크다, 크크크. 뭘 모르는 소리. 인생은 전략이고 철저히 계획한 사람만 성공한다고. 야, 야밤에 무슨 선글라스야? 드디어 미쳤냐? 후, 질러버렸지 뭐야? 어때? 잘 됐지? 얘봐, 미쳤나봐. 쌍수했냐 너? 언제 했냐 도대체? 오늘 필받아서 연락하니까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하고 왔는데? 역시 미친 게 맞구만. 넌 어떻게 매번 옷이 비슷비슷한 거 같냐? 그거 어제 우리 고기 먹을 때 입은 거 아님? 안 빨았냐? 크크. 아닌데, 그건 빨았거든. 이웃집에 다섯 벌 정도 있음, 크크. 야, 생각해보니까 너 그 옷만 거의 한 달째 입고 다니는 거 같은데 좀 바꾸면 안 되냐? 크크. 뭐 어때, 깔끔하고 좋구만. 따뜻하고 좋다. 역시 겨울엔 전기장판이 최고야. 근데 배고프다. 엄마, 나 빵 하나만 갖다 줘. 네가 갖다 먹어. 밖에라도 좀 나갔다 오던가. 싫어. 이불 밖은 위험하단 말이야. 에휴. 오랜만에 날 새서 실컷 놀았네. 이제 집 가서 좀 쉬어야겠다. 여보세요?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뭐? 한국 들어왔다고? 그럼 당연히 되지. 그래, 좀 이따 보자. 자, 다들 수고했고 주말에 나올 사람 있나? 저요! 저일 할게요! 와, 씨 독한 놈. 너 거의 한 달째 주말에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? 넌 안 쉬냐? 쉬긴 뭘 쉬어! 주말에 일하면 수당이 얼마나 짭짤한데, 크크! 아, 이게 아닌데. 응? 이것도 안 어울리고. 인트젯이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? 아, 네. 여기 부분 폰트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. 인트젯이 퇴근하네? 아, 이거 폰트 색깔만 마무리하고 가려고요. 그거 아직도 고민 중이었어? 주말인데 뭐 재밌는 게임 없나? 오, 신작인가?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깔아볼까? 그럭저럭 재밌었다. 아, 주인공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여주인공이랑 같이 떠나는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? 그랬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둘이서 새 시작을. 아, 잠깐, 어디까지 봤더라? 야, 저 연못 오른 건가? 모르겠네. 꽝꽝 얼지는 않은 것 같은데. 내가 가볼게, 크크. 미친놈, 크크크. 저러다 한겨울에 물에 빠져야 정신을 차리지. 저 새끼는 그래도 정신 못 차릴걸, 크크. 뭐야, 괜찮네. 쫄보들아, 크크. 점프해도 되겠는데? 여보세요? 지금 들어가는데
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나는 아까 먹어서 괜찮아. 어, 알았어. 금방 사서 갈게. 야, 그거 들었냐? 우이랑 우이랑 사귄다던데. 아, 진짜? 좀 의외네. 왜? 내가 보기엔 둘이 상극이라 진짜 안 맞을 텐데. 아마 오래 못 가지 않을까. 에이, 설마. 둘이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더만. 크크. 야, 너 점쟁이냐? 걔네 대판 싸우고 헤어졌대. 크크. 그럴 줄 알았다. 크크. 야, 그건 그렇고 우이는 요즘 뭐하냐? 걔? 며칠 전에 결혼했잖아. 뭐? 진짜? 몰랐냐? 하긴 평소에 연락을 해야 알지. 크크. 야, 그건 그렇고. 아, 혹시 물어보려고? 그거 알아봤는데 라서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. 와, 소름. 내가 그거 물어볼 줄 어떻게 알았냐? 오척하면 척이지. 크크. 어, 얘 여행 갔나 보네? 옆에 있는 건 누구지?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? 댓글 단 사람인가? 아니네? 그럼 이 사람은 누구지? 생일인데 어쩌지. 이번 달 폰수리비 때문에 완전 개털인데. 크크.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받은 게 있으니까 조그만 거라도 선물해야겠지. 이번 주는 삼각김밥으로 해결해야겠다.